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대기로에 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하마스가 시작한 이 끔찍한 전쟁의 중동 확전을 막고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한편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를 겨냥해 하마스와 하마스의 극단적 요소들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바스 수반도 정당 파타를 포함한 여러 정당들의 연합체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팔레스타인 유일의 합법적 대표라면서 다른 조직의 정책, 즉 하마스의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내부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민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데 실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누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생각할까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과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민의의 대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래 7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뿌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인데요. 이 해법을 실제 추진해왔던 팔레스타인 세력이 바로 PLO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직접 만난 것도 바로 이 PLO의 의장이자 자치정부의 수반인 아바스 대통령이었습니다. 1964년에 창설된 PLO는 10여 개의 정당들의 연합체인데요. 아라파트 전 자치정부 수반이 이끌던 파타라는 정당을 주축으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장 독립투쟁을 해오다 점차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온 조직입니다. 아랍파트 전 수반이 이끌던 PLO는 1974년 아랍정상회의와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유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받았는데요. 이후 PLO와 이스라엘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오슬로 협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중동평화협상에서 팔레스타인 측 주요 협상대표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라파트 전 수반은 평화협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해온 PLO의 주요 정파 파타와 정강정책상 이스라엘 소멸을 목표로 삼으며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해온 무장정파 하마스, 각각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 두 정치 세력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 전 가장 최근에 팔레스타인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봤는데요. 2003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온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연구소가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서한 지역 그리고 가자 지구의 성인 1,2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팔레스타인인들의 대표로서 가장 자격이 있다고 보는 조직을 묻는 질문에 27%가 하마스라고 답했고요. 다음으로는 24%가 PLO의 주요 정파인 파타라고 답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지지 비율은 파타보다 3%포인트 높긴 하지만 정작 하마스와 파타 모두 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응답이 무려 4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파타는 부패가 정말 심하고 하마스는 이런 공포 정치가 심하고 하마스도 싫고 파타도 싫지만 그 둘을 뭐 싫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마스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깝게 비판 못한다. 이유가 너무 무서워서. 이 단체가 비슷한 질문을 좀 다르게도 해봤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 아바스 그리고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에 중 한 명을 고르라고 했더니 하니에를 선호하는 비율이 꽤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하니에조차 파타의 또 다른 정치인인 바르그 후티라는 인물과 가상 경쟁을 하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빨리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무슨 개혁도 하고 혁신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앉아 있잖아요. 이미 이제 임덕이에요. 그냥 뭐 아따 수수반 인기도 없어요. 이 연구소는 또 만약 오늘 선거가 열리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라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물었는데요. 파타라고 답한 비율이 36%, 하마스라고 답한 비율은 34%로 파타가 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에서도 역시 아무 정당도 안 뽑겠다 혹은 모르겠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답을 생략한 경우가 21%로 꽤 높았습니다. 하마스든 파타든 두 정파 모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성에는 차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핵심 배경은 다음 문항들의 답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정치 세력이 해결해줬으면 하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가장 많은 답변자인 25%가 부패 확산 문제라고 답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업과 빈곤 확산, 그 다음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정착지 문제를 꼽았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장에선 안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팍팍하고 힘든데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 위정자들의 부패까지 만연해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긴 겁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산하의 기관들에서 부패가 있다고 여기는 비율은요, 각각 87%, 72%로 둘 다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나란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하는 해결책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는 67%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대하고 32%가 지지했는데요.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는 팔레스타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무력행동을 택한 비율이 무려 53%로 평화적 대중저항과 협상을 합친 것보다 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지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하마스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현재 억눌려왔던 지금 이제 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착촌이잖아요. 이제 가로질러가면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2시간에 걸려서 이웃마을에 가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산의 상황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하루하루 영토가 잠식당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022년도 11월에 이스라엘에서 초강경 그야말로 극우 성향의 연립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 이후 대팔레스타인 입장을 굉장히 강경하게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최근 더 강경해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입장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무력투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과거에도 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테러조차 민족 자결권에 대한 권리투쟁으로 인식하던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항상 폭력에서 갈등의 해법을 찾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와 이스라엘 간 협상이 진행돼서 지역 긴장이 완화됐을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평화협상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서안지구뿐 아니라 가자지구 주민들도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인데요. 오슬로 협정 기간 파타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하마스에 대한 지지도는 줄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선거를 기점으로 파타에 대한 지지도는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파타가 주도해 새롭게 등장한 자치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오랜 분쟁이 해결될 거라는 말하자면 협상에 대한 희망이 파타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요약하자면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이 잘 진척되던 상황에서는 당국의 평화적 해법 추진에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의 주요 쟁점 현안을 살펴보면요. 지난 70여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점령 문제만큼이나 서안지구, 가자지구 간의 분열 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싫고 둘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이 점령을 안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부패 없고 실업률 떨어지고 경제가 좀 살고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다 라는 게 민의인 거죠. 사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실제 민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거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건데요. 이 기초적인 방법인 선거조차 팔레스타인에서는 2006년 이후 17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마스와 파타, 이 두 정파의 분쟁 탓입니다. 이 사람들을 서한지구에다 엮어가지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과연 연계시켜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약간 그 비관적인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이 3스테이트라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아무튼 팔레스타인이 분열돼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자 지구는 무기를 든 독재고 이쪽은 무기를 안 들었지만 어차피 거기도 독재고 좀 리브럴한 정당이나 좀 개혁된 정당이 나오는 걸 거의 막고 있고 뭐 가자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러한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정적을 포함한 반대 세력, 새로운 정당의 세력화 등을 막는 하마스와 파타 모두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선거 실시와 같은 기본적인 민의가 실현될 가능성도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